야, 꽤 꺼둬. 다 끊었을 줄 찾는 거야? 네, 이 녀석. 어디 있어? 밥 투정할 거야? 너 나물 반찬 없다고 너 밥 투정할 거야, 너. 응? 자식이 아니라고. 너 자꾸 그럴래? 사료 잘 먹더니만 왜 갑자기 오늘따라 왜 그래? 응? 너 입맛이 없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밥 투정을 하면 돼? 알았어, 내가. 응? 어떻게든 나물을 좀 구해가고 올게. 기다려. 저도 밥도 챙겨줄 겸 때마침 아버님 기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향에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산소에 왔답니다. 왔는데 저는 제사보다 제밥에 도도 밥에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른 풀들이 많이 나 있네요. 이 풀들을 좀 걷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소나무들만 녹색을 띠고 있고 아직까지는 봄이라고 해도 새싹을 피우지는 않고 있네요. 나무가 수는 나무 수는 우미텄네요. 네. 그러나 매실은 아이고 아이고 자, 매실꽃 가까이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시골에 살면은 나무를 해서 불을 떼겠죠. 그런데 뭐 동네 사시는 어르신이 나무를 열심히 해서 재워 놓은 모습이에요. 한겨울은 거뜬하게 나겠네요. 연료비 걱정 없이. 아까 올라오면서 만났는데 하루에 두 번씩 나무를 하신다고 하네요. 기력이 아직도 정정하신 것 같아요. 많다. 오, 풀이 많아. 어? 이게 다 도도밥이잖아. 그래. 야, 포식하겠는데. 어? 오랜만에 포식. 엄마가 도도밥 챙기느라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응? 그것도 근데 우리 식구인데 챙겨야지. 응? 도도가 할매만 기다리고 있지. 도도가 나물 반찬 안 준다고 다 끊었을 쭉 차뿌더라니까. 밥상을 막 엎고 그래. 밥상을 엎어버렸다니까. 보통 보면은 고기 반찬 안 주고 나물 반찬 준다고 밥상 엎는데 이 녀석은 어떻게 돼가지고 반대로 나물 반찬 안 준다고 밥상을 다 엎어버렸다니까. 오리 팔랑하구만. 천년만년 살 것 같아. 천년만년 팔랑하구만. 큰일이야. 풀 잔뜩 해가지고 도도 포식시켜 줍시다 우리. 지금은 얘가 마른 풀 젖은 풀 지금 가릴 때가 아니야. 따신밥 찬밥 따신밥 가릴 때가 아니라고. 환장하고 먹더라니까.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마른 나무 마른 풀 탈탈 털어가지고 주는데 하면서 뭐 허겁지겁 막 이래 먹더라고. 좋아가지고 막 급하게 먹는 티가 너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풀이 고팠구나. 사료로는 충족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 야, 도도 풍년이네. 이제 오늘 그래가지고 가을 때 그때 한 세 보따리 정도 뜯었던 그 풀 말려가지고 그걸
올겨울에 정말 잘 써먹었더니 풀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을 못하니까. 아니 그때는 요랑이 없었잖아. 지금은 이제 대충 감을 알았지. 이제 또도 식사량을 알았는데 한참 클 때보다는 좀 적게 먹더라고. 응. 자 그러면 나도 풀을 한번 뜯어볼까 너? 아이고 너도 풀 좀 뜯자. 미리부터 잘근잘근 좀 짧게 썰어가지고 줄까? 어 집에 가져가가 잘게 썰려. 여기 속에 녹색 풀도 있는데. 그래 그것도 베라. 녹색 철사도 나오네. 철분이 모자랄까봐 풀 속에서 철사까지 나오네요. 철까지 나오고. 이야. 철분도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야 되나? 응. 이렇게 모아야 되지. 말로 하면 되지. 응. 우리 저도 포식시키. 낫 잘 든다. 낫이 잘 들어가지고. 또 딴 데 가서 또 조금 더 해야지. 어? 또 동물들이 땅을 이렇게 파놓은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개미들인가?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땅들을 파놓았는데 이런 흔적들이 뭔지 모르겠네. 신기하네. 길 쪽으로는 없는데 우리가 풀을 뽑고 있는 산소 주변으로 이렇게 풀무더기가 이렇게 있네요. 풀무더기가 뭐지? 개미 속을 겁니다. 이게 뭐야? 개미 속을. 히히히. 맛있는 냠냠이들. 도도 보기만 해도 배부르겠다. 공장인 것 같은데 풍력 발전기가 있네요. 오 열심히 일하고 있네. 오 그러면은 전기세 안 나가는 건가? 자연이 주는 선물인가? 오 씩씩하게 너무 잘 돌아가요. 기운차게 돌아가는데? 이유 우리 집에도 저런 발전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멋지다. 겨울산은 이렇게 삭막하네요. 그냥 마른 나뭇가지들, 마른 풀, 주변이 전부 좀 건조해 보이네요.
된 업무는 원치 않으니까 너무 많이 자라네요. 매번 베고 베고 베도 끝이 없어요. 땅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계속 베어주는데 끊임없이 올라오네요. 대나무의 활용도를 좀, 대나무를 이용한 DIY를 하나, 아이디어를 하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나무들을 전멸을 시켜버리는 거야. 히히히. 가느다란 대나무인데, 여기 어떻게 화살이 될 수 있을까요? 손가락, 나무젓가락 보다 조금 더 굵은데, 근데 너무 막 휘청휘청 하는 것이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 화살이 될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너무 약해. 그죠? 조금 강하면은 화살로 써볼 건데 너무 힘이 없다. 만만한 한 녀석은 아주 가늘고 예뻐서 뭔가 활용할 게 있을 것 같아서 가늘은 거는 손 힘으로 꺾었는데 아까 전에부터 눈에 밟히던 화살대로 쓰고 싶은 이 녀석, 요 녀석을 꼭 말랑거려도 마르면은 견고해질 것 같아서 일단 꺾어 가야 되겠어요. 눈에 아른거려서 안 되겠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걸로 자르면 되나? 자르기에는 이걸로 자르면 이빨이 안 들어가네. 이빨이 이도 안 들어가는구만. 어휴, 칼질해야 되나? 그러면은 이도 안 들어가, 이도 안 들어가, 이도 안 들어가. 안 되겠다. 칼질해야 되겠다. 칼질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나? 짜세가 나오겠나? 짜세가 안 나오는데 한 손으로 해야 되겠다. 응? 이런데 대나무는 날카로워요. 잎이 잎을 만만하게 봤다가 이런데 가시 같은 게, 잔가시 같은 게 끄는 게 박혀버리거든요. 잔가시 같은 게 박혀버리기 때문에 한 손으로 하려니까 좀 어설프긴 하네. 이걸 어떻게 밑에서 톱도 아닌데 꺾어서. 자, 그러면 일단은 꺾어서. 아, 왜 손을 찌르냐 이런 것들이. 이쪽을 썰어볼까? 오, V자 내기. 잠깐만. 자, V자 내기. 꺾고 싶은 마음에 좀 나무가 약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나무가 약하면 또 효용 가치가 없잖아. 이게 이런 어이 톱이 없어. 반대편 됐어.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자른 게 어설프냐면은, 이, 카메라 한 마리를, 트라이포드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한 손으로 지금 찍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래 어설퍼요. 원래 같으면은, 2초 만에 끝났지. 2초 만에 그냥 배웠지. 아니면은, 단칼에 그냥, 단칼에, 아유, 화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물러서. 일단은, 요거를, 획득을 하고, 획득을 해서, 자, 챙겨서, 가져가서, 잘 다듬어서, 말려서 활용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도도 박이 한 보따리가 준비됐어요. 좀 잘게 썰어서 도도한테 한번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손은 물지 말고 이거 줄까? 이거 줄까? 오, 신선한 것부터 먼저 먹는데. 신선한 것부터 먹. 야, 그건 손가락이야. 신선한 것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많은 것도 좀 먹고 그래. 제철 채소 먹기가 또 어렵다. 먹고 살기 어렵다. 그렇지. 아주 환장을 하고 먹는구만. 격하게 식사를 하는구만.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야, 밥 먹을 때 말하는 거 아니야. 조용하게 빨리 먹어. 조용하게 빨리 먹어. 누가 밥을 밟고 먹으래. 뭘 안 먹어? 밥 많이 줬으니까. 응? 아까처럼 밥상 없고 그러지 마. 알았지? 격하게 먹는구만.